저는 2년 전에 왔다 갔는데요. 열심히 잘 한다고 했는데, 그래도 또 세상 밖으로 가니까 또 먹고 싶은 거더 먹고,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이 있어서 왔었거든요. 근데 당이 또 많이 올라갔어요. 한 3, 400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. 공복에.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뒷골도 막좀 땡기고 그랬는데, 백패대는 꼭 가야 되는데, 마음은 그래요. 그러는데, 이제 가족들도 있고, 그래가지고, 자꾸 미루다가, 이제 어떻게 딸이 회사를 이제 그만 두게 됐어요. 얘도 또 스트레스로 머리가 또 많이 아프다 그래서, 그러면 머리 아픈 거보다 좀 쉬는 게, 너한테 더 효과적이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일을 해라, 이제. 이래가지고 둘이 같이 왔거든요.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백태전에서 왜 3021년 상을 주셨나 생각해 봤어요. 그랬더니 제가 그 인바디 그 검사를 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 혈압이 150이었어요. 그 둘째 날은 두 번째일 때는 137. 그다음에 세 번째 할 때는 117로 떨어졌어요. 그리고 또, 무슨 나이라 그러죠? 신체 나이. 신체 나이가 제가 만 60인데, 두 번째 할 때는 59세로 나오고요. 세 번째 할 때는 58로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3021년도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이 팔이 오른쪽이 그 근육량이 좀 오른쪽보다 덜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왼쪽 팔이 좀 아팠었거든요. 근데 여기 힐링 저쪽에 그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. 거기서 맨날 이 근육 운동을 했어요. 그랬더니 세 번째 할 때는 처음에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세 번째 할 때는 이게 똑같아졌어요. 여기도 똑같아지고 이 근육량이 이 레벨이 맞춰졌어요. 그래서 쓰시다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이 또 저에게 희망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